판정단들이 몇 개의 배를 눌러주었을까요?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별을 세 개를 눌러주셨습니다. 음반을 내고 방송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무대를 통해서 뭔가 나의 저력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도전했는데 어떠셨어요? 노래하신 지금 소감은? 아, 또 마음대로 네, 안 되는 것 같고 일단은 또 이렇게 축제나 이런 데는 좀 다녀봤지만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많이 긴장되고 떨리고 그렇습니다. 궁금한 게 사실 음반을 내고 가수 활동을 막 열심히 하시기보다는 또 보험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하셨는데 그쪽에 더 이렇게 중점을 뒀던 이유는요? 아, 제가 이제 음반 낸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. 1년 반 정도 되고요. 이제 한 9년 전에 가요제에 나가서 이제 대상 받으면서 그때 이제 가수 인증서를 받았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봉사 활동하고 가끔 이제 축제 같은 데 초대돼서 이제 노래도 하고 그랬거든요. 네, 자, 우리 판정단 여러분들 한번 좀 심사 좀 들어보겠습니다. 대상 받았을 때 그때는 무슨 곡 부르셨어요? 아, 저요? 당신은 바보야 불렀습니다. 당신은 바보야. 이혜리 씨 노래. 예, 오늘 노래는 제가 들어보니까 많이 이제 후렷되거든요. 음정이 많이 좀 예,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노래를 녹음을 해서 그 노래를 좀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내가 어디서 음정이 좀 불안하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는 자기가 녹음을 해서 자주 들어보면서 고쳐나가면은 많이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. 목소리도 허스키한 목소리에 참 좋고 지금도 그런데 수줍음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. 정면을 잘 바라보지를 못해서. 아니, 선배님들 예. 계시니까 많이 수줍고요. 또 예. 제가 원래 전통 트롯을 하는데요. 그런지 아시는 분이 이 노래를 좀 추천을 해주셨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또 트로트보다도 이 네. 댄스곡도 한번 하면 좋겠다 싶어서 네. 도전을 했는데요. 많이 네.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앞으로는 프로 생활을 좀 하려면 좀 뻔뻔하게 무대에서 좀 얼굴을 탁 들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. 그런 점을 좀 고쳐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제일 수줍음 많이 타셨던 분이 강진 씨세요. 어려서 예.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여학생들이 저쪽에 오잖아요. 그러면은 숨어 있다가 이렇게 갈 정도로 부끄러움을 많이 탔었어요.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가수 생활하면서 이제 다 고쳐졌어요. 땡벌 부르기 히트하기 전에는 정말 무대에서 인상이 굉장히 굳었었거든요. 근데 역시 가수는 노래가 한 곡이 딱 뜨고 나면은 인상도 펴지더라고요. 그렇군요. 그때부터 노래하면서 저렇게 그래서 웃게. 자꾸 어두운 캬바레에서 일을 많이 하신 거군요. 캄캄해가지고 부끄러움을 갖다니까 예. 어두운 데서 노래 부를 때 아까 긴장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음이 자꾸 플랫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 정말 자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본인이 잘하시는 노래를 하시는 게 좋은데 지인이 추천하셨다 그래서 선곡을 하셨다는 건 이거 완전히 미스테이크예요. 네, 오늘 선곡에서 예, 본인이 더 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갖고 나오셨으면은 더 좋았지 그래요. 않았나 싶어요. 회룡풀을 부르지 회룡풀을 그냥. 아, 제가 이제 목소리에 맞는 노래를 좀 하고 싶었는데 네. 이제 이게 안 뜬 노래다 보니까 그냥 기성곡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그러시군요. 했던 것 같아요. 네. 노래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. 예,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꿈이 있어가지고 가수가 되겠다. 주위에서 아니면 추천에 의해서 아니면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여러 행로가 있겠지만 사실은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. 아, 내가 가요계에 나가서 내 노래 실력 가지고 한번 어떤 다른 가수분들과 견주어 볼만 하다. 그건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, 사실. 예, 그래서 노래가 하면 할수록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미자 선생님도 50년이 넘으신 그 어르신이 생방송 할 때 지금도 손이 달덜덜 떨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정말 저도 감히 말씀드리지만 메들리를 30년을 불렀어요. 20년 부를 때까지는 아무것도 느낌이 안 왔었어요. 20한 5, 6년이 넘으니까 야, 너 왜 노래를 그런 식으로 하냐라고 자문 자답을 얻게 되었어요. 그래요. 예, 그래서 제가 아직 노래에 대해서 사실 저도 아직은 엄청난 문외한이지만 사실 세월도 가야 되고 그리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목소리여야 되고 또 노력도 해야 되고 이런 삼박자가 맞았을 때
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대중 가수가 탄생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잘하겠습니다. 저 여기서란 곡이 서지호 씨 노래죠. 근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그 멜로디라든가 가사가 저한테 제가 심사를 하기에는 오지 않았어요. 제가 이렇게 안 오는데 이래 방청객이나 모든 분들한테 과연 왔을까.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고역 처리하는 데도 조금 불안했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한석영 씨 무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선곡이 정말 이 경연대에서는 중요하구나를 한 번 더 저도 배우게 됐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노래, 우리 같이 하는 노래, 그리고 잘 하시는 노래 이런 노래를 하셨으면 맞아요. 별이 다섯 개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. 네, 유현상 씨가 네. 여기서를 한 번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여기서를 부른 겁니다. 와 재밌다 자 우리 한석영 씨 아쉬운 무대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, 이 무대를 통해서 더 값진 경험을 쌓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럼요.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요. 네, 아 제가 미스트롯을 보면서 아 이런 대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때마침 이렇게 지인분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오게 됐는데요. 또 여기 방송 출연도 기쁘지만 또 우리 선배님들 이렇게 직접 뵙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